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5%나 상승을 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경제 담당자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We believe,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will be the peak,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연간 인플레이션율 중에 가장 피크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몇 달 동안은 이 강력한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가 차츰 사그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고민이 참 많잖아요. 연내 금리를 두 번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역시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는 뭐 크게 뭐 시장에 충격을 준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파월 의장이 말할 것 뭐 점쟁이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럴까요? 실질적 추가 진전이 있어야 금리 인상한다. 그 말 꼭 나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실질적. 네, 이게 이제 일시적이고 조금 더 뭐 강한 그런 성장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지금 미국의 내수가 굉장히 폭발한다고 그러지만 네. 미국이 뭐 보통 한 10%에서 11% 정도의 저축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잘 쓰는 나라인데 아직도 저축률이 21%예요. 그래서 아직 뭐 소위 말하는 보복적 이연수요의 그런 팽창이는 아직 없고요. 지금 뭐 국채금리 지금 내려가는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뭐 이거 다 좋다 그러는데 금리 내려가는 거 이거요. 이 인플레이션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10년물 국채도 2.58배의 응찰률이 나와서 한 10년 만에 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특이한 부분은 국채 금리와 인플레, 금리 인상, 이게 사실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좀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뭐냐면은 아직도 미국 경제는 더 성장해야 된다. 아직 인플레를, 그러니까 과열되는 그런 성장이 갖고 오는 인플레는 아직 조금 멀은 것 같은. 그래서 관점을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작년 하락세를 회복하는 상황이다. 작년을 넘지는 못했다. 그 시각으로 썸머 랠리를 보내시는 것이 훨씬 더 판단 기준에서는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사실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의회 쪽에 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 부양책에 관련된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결국 비트코인을 정말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IMF는 여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요. 제리 라이스 대변인의 말말말 확인해보겠습니다. Adoption of Bitcoin, 비트코인의 채택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 경제 문제뿐 아니라 financial and legal issues, 금융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으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엘살바도르가 최초의 국가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질지도 궁금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멈출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고문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비트코인도 역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엘살바도르를 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뭐 이 엘살바도르 덕에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약간 멈추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엘살바도르의 공식 화폐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페소인가요? US 달러입니다. 아, 달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 화들짝 놀란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공식 뭐 화폐, 법정 화폐가 지금 US 달러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트코인이 대체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금 눈 뜨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IMF 지금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네. IMF가 이번에 4억 달러 상당의 긴급 자금 지원했거든요. 이거 우리 법정 화폐 아니니까 또 만세 불로 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하고 IMF는 자기의 그런 어떤 이익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지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송유관 얘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송유관 때
해커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아갔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벌써 FBI에서 환수 조치를 들어가는 등등 이슈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엘살바도르 문제는 엘살바도르의 그 자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정화폐인 달러와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교환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러면 엘살바도르는 환율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와 환율 그대로 갖고 갈 거야? 등등이 지금 여기 뭐 오롯이 녹여 있는 얘기가 파이낸셜 뭐 리갈 이슈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IMF 미국 챌린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엘살바도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비트코인과 결국엔 달러의 기축통화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속내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비트코인이나 엘살바도르 쪽의 이슈도 계속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마지막 말말말입니다. AMC의 이사회 멤버 5명이 자사주식 400만 달러를 매각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 밤에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회사 측이 제출한 파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립 레이더라는 이사회 한 멤버가 6월 9일에 14,000주가량을 팔았고 한 주당 약 49달러에 매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다음 줄에 있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사회 멤버인 아담 수스만이라는 사람이 13,000주를 같은 날에 매각했고요. 약 52달러에 팔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났네요. 자, 요즘 밈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말말에 대한 내용 자세한 분석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찾아올게요.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이야기는 AMC 이야기인데 뭐 요즘 뭐 뉴욕 증시에서 핫한 종목이죠. 그렇죠? 이게 코인인지 주식인지 도저히 뭐 구분이 안 됩니다. 네. 뭐 오랜만에 해도 2200% 이상 올랐는데 이건 네. 좀 조금 이상한 좀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뭐 팔 수는 있어요. 팔 수는 있는데 지금 팔은 후에 5명의 주주들이 똑같이 17,722주 아주 동률로 갖고 갑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로 의장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게 뭐 하나의 지금 발판이 된다고 지금 사인이네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400만 불 지금 뭐 어찌 지금 파는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AMC 이사회 구성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뭐 다른 스탁 옵션이 나가는 부분 뭐 여러 가지에 지금 이 전초전으로 이것을 매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SEC에서 이제 뭐 조사를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조치가 나와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자 의심점 왜 5명이 각각 보유 주수가 달랐는데 그거를 똑같이 맞추는 17,722주로 갔느냐 거기가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 이사진이 뭐 차액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AMC의 이사회가 바뀐다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뭔가 아무튼 앞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셨으니까요. AMC 가시신 분들은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채널구문과 함께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레지까지 채널구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이번 주에 뭐 고모님이나 저나 이 근심 맞느라 네. 신경을 많이 썼는데 주말 잘 쉬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식스 완전 방역입니다. 여러분 수익률은 완전 방역 글로벌 식스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